오늘 영상은 마마무의 화사 씨가 즐겨하는 팁을 이용한 길이 연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끝을 라운드로 화이를 이용해서 갈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팁을 먼저 고르셔야 되는데 손톱에 맞게끔 이 팁을 보면은 저는 이제 클리어 팁을 이용할 거고요. 이 팁을 보면 여기에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1부터 숫자가 뒤로 가는데 1이 가장 커요. 가장 큰 사이즈고 네 1, 2, 3, 4, 5, 6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숫자가 10번, 10번까지 나가는데 그 사이즈에 맞는 팁을 먼저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팁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주로 샵에서 쓰는 팁들은 이렇게 턱이 없는 팁을 사용하고 있고요.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턱이 있는 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팁을 이용할 때는 밀착도가 손끝하고 만났을 때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손톱하고 여기가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런 식으로 네 한 15도 정도에서 밀어 넣으면서 이렇게 밀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번거로워서요. 샵에서는 그냥 이렇게 턱이 없는 팁을 이용해서 그냥 붙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거고요. 또 팁을 하실 때 보면 팁 두께가 있어서 그냥 붙이면 여기 이 턱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팁 턱을 먼저 갈아주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팁 턱을 먼저 갈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화일로 손톱 팁을 갈고 나면 이 윗부분 갈아낸 부분은 좀 얇아지고요. 여기 부분은 네. 두께감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턱을 다 갈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붙이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이유는요. 손톱에다가 붙이고 팁을 붙이고 나서 이 턱 부분을 많이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손톱을 많이 스크래치가 나서 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갈아놓고 작업을 하는 게 조금이라도 손톱 손상을 줄이는 방법이라서 제가 이렇게 먼저 했습니다. 네. 이제 글루를 이용해서, 예. 팁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골드글루를 적당량을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손톱에 맞춰서 붙여주시는데 붙여주실 때는 밑에서 손가락을 위로 눌러주시고요.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시면서 밀착도를 높이시면 될 겁니다. 이때 기포가 생기면 뜰 수가 있으니까 기포 생기지 않게 잘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 나머지 손가락도 붙이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팁을 붙이고 나서 약간 그 공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때는 글루를 살짝 떨어뜨려서 공간을 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저번에 TV 방송에 보니까 화사 씨가 이 팁 붙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거의 뭐
네일아트 전문가던데요. 굉장히 잘 붙이시더라고요. 워낙 팁 붙이는 걸 좋아하셔서 즐겨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이 턱 부분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글루를 이용해서 위에 턱 부분을 조금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좀 가시는 게 좋겠죠. 네, 화사 씨는 이제 전체를 붙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들처럼 팁을 붙이시는 게 아니라 위에 전체를 다 붙이시는 그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죠.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손톱 사이즈에 맞는 전체 팁을 고르셔가지고 전체로 끝에서부터 이 큐티클 라인에서 프레치로 해서 붙이시면 전체를 붙이시니까 좀 편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길이 연장을 할 때 이렇게 팁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팁 커터를 가지고 커팅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팁 커터를 이용해서 길이를 조정을 하시는데요. 팁 커터는 90도 일자로 세워서 하시고요. 길이를 화사실은 길게 하기 때문에 팁 커터로 앞에 부분, 이 숫자 나와 있는 부분만 커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톱을 일자로 세우신 상태에서 숫자 부분만 커팅. 커팅.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뭐 팁커터가 없으면 클리퍼, 일자 클리퍼를 이용해서 잘라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조 손톱이기 때문에 이 밑에 사용하는 그립은 100그립이나 100그립이나 180그립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이드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클리퍼를 이용해서 조금 잘라줄게요. 오벌 스타일을 할 거거든요. 오벌 스타일은 포인트라고도 하기 때문에 손끝이 뾰족하거든요. 뾰족하니까 삼각형 형태로 갈아준다 생각하고 갈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면은 컬러 바르기가 좀 매끈하면 컬러가 잘 발려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파일로 한번 스크러치를 내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나중에 샌딩으로 다시 한번 갈아줄 거예요. 그리고 손 끝에 이 살 부분과 손톱이 맞닿는 부분, 이 부분은 우드와이를 이용해서 얇게 들어가 주시는 게 좋겠죠. 다칠 수 있으니까 항상 고객 손이 다치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 손은 항상 사이드로 안쪽으로 들어가지만 고객 손에 피가 나지 않게. 화일은 날카롭기 때문에 잘못하면 특히 새거 같은 경우는 잘 다칠 수가 있어요. 다 갈고 또 설명드릴게요.
자, 길이 수정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예, 이 턱 부분을 갈아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우드 하일로 네, 우드 하일을 하실 때 위쪽은 약간 들리는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반듯하게 누르거나 이렇게 내려가면 이 자연 네일이 손상이 되니까 약간 들리는 스타일로 작업을 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턱 부분이 먼저 갈리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결감을 줄 수 있으니까 아까 골드 글루를 갖다가 제가 위에다가 두 번 도포를 했죠. 도포했기 때문에 그 글루만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위에 살짝 턱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자연 네일이 손상이 심하게 되니까 유념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좀 잘하시는 분들은 초보자여도 오른손잡이면 왼손에, 왼손잡이면 오른손에는 아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 팁 작업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화사시처럼 전체를 붙이는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죠. 파일로 갈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샌딩으로 한번 화이트 샌딩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갈아주시고요. 지금 제가 바르는 거는 스티키 잇이라고 뭐 네일 글루인데요. 요즘은 다이소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투에이젤이라고 그래갖고 저희는 예전에는 투에이젤을 썼었는데 요즘은 종류들이 워낙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기 편한 제품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에 전체적으로 도포를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 부분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글루드라이 뿌리실 때 글루드라이는 너무 많이 뿌리시는 거가 냄새가 또 독하고 많이 뿌리실 수 없... 뿌리실 필요가 없어요. 이대로 놔둬도 어차피 이 본드는 굳거든요. 살짝만 네,
뿌려주시고 밑에 쪽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네, 길이 연장을 이제 끝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컬러를 바르시느냐 안 바르시느냐 그 차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샌딩을 해주고 그리고 광택까지 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길이 연장을 했는데요. 이제 길이 연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컬러를 하는 게 마무리겠죠? 네, 여기까지 길이 연장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 연장하시고 나서 컬러를 바르시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없어요. 이 인조 손톱을 붙였기 때문에 이 투명하게 밑에 손톱들이 보이니까 대부분 컬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젤을 한다거나 컬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컬러를 하실 때 여기에서 마무리 하시는 분은 없지만 혹시 마무리 하시는 분이 있다면 광택 3웨이 버퍼를 이용해서 광택을 내주시고 오일까지 바르시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길이 연장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팁을 사서 한번 붙여보세요. 그리고 다이소에서도 여러가지 팁들이 나와 있으니까 풀팁 붙이는 방법은 이거는 이제 손톱 절반 정도나 3분의 2 정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일반 팁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턱이 있는 팁 같은 경우는 끝에만 붙으니까 잘 떨어질 수가 있지만 이 팁 같은 경우는 풀팁은 안쪽까지 3분의 2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훨씬 단단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붙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여러분들이 붙이고 나서 이 상태에서 더 강도를 높이려면 실크를 위에다 랩핑을 해주시면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실크 붙이는 티비드 실크를 또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팁 붙이는 것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제가 풀팁과 티비드 실크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